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키리 과정 이야기입니다. 소바칼은 보시다시피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부엌칼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사용법도 조금 다른데요. 손가락 엄지는 손잡이 반대편으로 말아 편하게 잡고 검지는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칼날 위로 펴서 잡고 있습니다.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손잡이를 감아잡는 방법으로 소바칼을 잡으면 편합니다. 우선 사진을 설명드리면 칼에 그려놓은 화살표 방향이 서 있는 자리에서 12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바칼을 사용하는 방법은 서 있는 자리에서 북쪽으로 밀어서 잘라야 원하는 면발의 각이 나옵니다. 또 잘린 소바면 쪽의 점선을 보시면 소바면보다 앞쪽에 있는 칼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어서 자르면 항상 면발보다 칼이 앞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칼 사용법이 상하로 눌러 자르는 방법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로 떨어지는 칼날로 인해 메밀 반죽이 잘리며 알게 모르게 눌리게 됩니다. 눌린 반죽은 면선을 살리지 못하고 둥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상태면 상관없지만 조금 사용했던 소바칼이라면 칼로 자른 소바면이라도 둥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의 그림은 소바 반죽을 풍선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1번 풍선은 보통의 풍선입니다. 2번 풍선은 위에서 바로 밑으로 눌러 자르는 모습입니다. 우선 눌리면서 뭉툭한 모양이 되는데요. 어느 순간 반죽의 모양을 유지하려는 힘보다 누르는 힘이 강하면 잘라지게 됩니다. 잘린 면발은 이미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뭉툭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3번 풍선은 밀어 썰었기 때문에 둥글게 눌리기 전에 잘라졌습니다. 칼날의 상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뭉툭한 소바칼날은 눌러 써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3번 풍선은 날카로운 소바칼 덕분에 자르기시 눌리는 시간 없이 바로 잘리며 면선도 날카롭게 만들어집니다. 면선이 날카롭다는 말은 사각형 상태의 면이 만들어지며 보통은 면의 각이 살아있는 면이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밑에 1번 그림처럼 눌러 자르거나 뭉툭한 칼날로 소바 반죽을 자르면 둥그런 모양의 면발이 나옵니다. 둥근 면의 상태도 여러 가지인데요. 마지막 넙대대한 면의 상태가 가장 맛없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림은 조금 뭉툭한 칼날이라도 밀어 자르거나 날카롭게 벼린 소바칼로 자를 시 사각형 모양의 면선, 면의 각이 살아있는 소바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